직업 서울 광역수사대 팀장 맞지? 15년 동안 강력팀 형사로 부산 동경찰서에서 근무했고 부산 오촌동 연쇄살인사건 진범 잡고 해운대 가족살인범 잡은 공로로 서울 광역수사대로 경감 승진해서 3년 전에 옮겼고 맞지? 얼마 전까지 이성곤 잡기 위해서 전담팀 만들어서 석 달을 뺑이 쳤고 잡고 싶었는데 진짜 잡고 싶어서 미치게 매달렸는데 결국 목 잡고 엉뚱한 놈들한테 뺏겼고 그 사건 때문에 정의주 사건과 연관이 된 거고 맞지? 맞냐고? 사람 죽인 놈 잡으려고 개고생하면서 이성곤이 잡으려고 했던 거 억울하게 죽은 사람 원 풀어주겠다고 팀원들하고 날밤 까면서 사건에 매달렸던 거 맞냐고 이 새끼야 맞냐고 묻잖아 이 개자식아 그만하자 틀린 거 없으니까 밥이나 시켜줘라 여긴 된장찌개 정식 좋아요. 추천합니다. 생각 없다. 형님 나간 다음에 장기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이 다 인정할 테니까 조서에 범행 동기는 딴 거 없고 그냥 돈이라고 써달래요. 그래. 돈. 돈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자. 경찰로서 형님하고 저한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겠답니다. 형사 생활하면서 제일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뭔지 아나? 진범을 알아. 누군지 확실히 아는데 못 잡는 게 미쳐풀 것 같았지. 너무 열받아가 혀를 콱 깨물고 죽을 생각까지 했어. 형사로서 그때 느꼈던 그 고통을 당신들한테 넘겨줄게. 정의주는 참나나가 죽였어. 그 새끼 우리가 참나나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정의주 오세남은 참나나의 혈인이 유일한 증거예요. 살해 동기, 현장 증거, 찾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로스쿨 갓 나온 변호사가 변호해도 충분히 무죄 입증 가능한 상황이에요. 딴 거 신경 안 써. 천나나는 정의주를 죽였다. 그것만 내 머리통 속에 박혀 있으면 되는 거야.